더 멋있어졌다. 체지방이 거의 없는 탓에 딱딱한 맨바닥에는 절대 앉지 않는 도도한 애티튜드도 그대로인데 근데 이렇게 품위와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DJ에게 요즘 한 가지 고충이 생겼으니 바로 요 발랄한 아기 퍼그들이 문제란 말씀. 이제 태어난 지 겨우 두 달 천지분간이 안 되는 녀석들 눈엔 모든 길쭉길쭉한 DJ가 마냥 신기한지 겁도 없이 들이대는 건 기본. 어머, 근데 참아줘. 하루 종일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지대질 않다. 신기한 장난감을 물고 빨듯 DJ의 온몸에 침범벅을 내놓으니 아유 속은 부글부글. 하지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을 상대로 화를 내봤자 제 품위만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있자니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고 결국 피하는 게 상책이라며 자리를 뜨는 DJ. 하지만 그럼 뭐하니 아우 그 짧은 다리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놀아달라 성화인 버거들 등살에 다리 한번 쭉 펴질 못하고 안절부절. 아유 아유 긴 네가 고생이 많다. 고생이 많어. 네, 애들이 봤을 때도 TJ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다리도 길고 이러니까 유난히 그래서 애기들이 더 TJ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요. 아무리 피해봤자 철부지 아가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결국 TJ가 선택한 피신 장소는 좁디좁은 퍼그 전용 쿠션. 어휴 야 그래도 어떻게 아유 거기 어떻게 앉으려고. 어머 어머 아주 몸을 구겨 겨우 앉긴 앉았다. 이렇게라도 해야 찰거머리 같은 녀석들을 피할 수 있으니 아끼는 방석도 포기하고 제 몸 하나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놓은 TJ의 참담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. 어머 야 아기 무법자들의 만행은 당최 그칠 줄 모르는데 야야 거기다. 어머 어우 안돼 그 TJ가 제일 아끼는 방석인데 멘붕이다 멘붕. 품위와 청결을 따지는 TJ한테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. 기가 막힐 노릇이다. TJ가 한몸처럼 여기는 방석 위에 오물태로라니 마음 같아서 그냥 한 대 콱 주워받고 싶지만 성격상 그러지도 못하고 방석에서 스물스물 풍겨오는 냄새에 스트레스만 쌓여가는데 턱 떨려. 이게 보자 보자니까 이것들이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정말 뚜껑 열어마로. 아무리 몸 모르는 아가들이라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. 폭발 직전인 DJ를 위해서라도 아기 퍼그들을 진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고로 천방지축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데엔 맛있는 거 쥐어주는 게 최고일 터. 이제 밥 먹자. 역시나 밥 먹자는 소리에 DJ는 본체만 채 밥그릇으로 향하는 녀석들. 아유 예상대로 사료에 정신이 팔려서는 한 사나흘 굶은 것 마냥 그냥 허겁지겁 정신을 못 차리고 흡입하는데 덕분에 모처럼 악동 퍼그들 그늘에서 벗어나 편안해 보이는 DJ.